하나 질문해도 될까요? 조준현, 조준호. 어? 진짜 그냥 딴 거 다 빼고 외모로만. 외모로만 둘 중에 누가 더 낫다라는 거를. 누가 더 잘생긴 거 저기 죄송한데 뭐 그런 거 진짜 곤란한 질문이긴 알지만 본인이 원해서, 본인들이 원해서 그러는데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? 조준현, 조준호. 어? 진짜 그냥 딴 거 다 빼고 외모로만. 외모로만 둘 중에 누가 더 낫다라는 거를 만약에 여기 바깥쪽에 앉았으니까 오른손을 들면은 조준현, 왼손을 들면 조준호. 근데 만약에 아 둘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없고 어? 둘 다 안 드는 거 없고 어, 둘 다 안 드는 거 없고 이런 거 내가 꼭 해야 돼요 라고 나 하기 싫어요 하는 사람은 그냥 말 없이 저기로 입주. 어? 근데 네 명 다 입주해 있는 그림 따면 아니 본인들도 그게 되게 그 스스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 잠깐 좀 보세요. 편견 없이 그냥 예능이니까 막해. 이럴 때 매력 발산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선배님? 저는 진짜 참을성이 강한 남자입니다.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야 고요. 저는 진짜 참을성이 강한 남자입니다.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야 고요. 몇 초? 15초. 그러면 이제 옆에서 아, 그만 빼세요! 라고 해도 괜찮아요! 어? 라고 하면은 이제 아주 죄송해요! 이렇게 할 수 있지. 어? 그러면은 이제 그 얼굴만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죠. 진짜로 누가 상의 없이? 상의 없이 괜찮아요. 우리 둘만 하는 거야? 아니 넷이다. 아 넷다? 아, 어. 근데 절대로 그건 없어요. 뭐 상처받거나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어머 어떻게 미안한데 뭐 이런 거 없어. 없어. 네. 하나 둘 셋 하면 무조건 한쪽 팔은 드는 거야. 그렇지. 아 진짜로? 네, 네, 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진짜로? 자 오른손이 조준현, 왼손이 조준호입니다. 자 하나 둘 셋 셋 오 오 와 진짜 오 셋 오 오 와 진짜 오 지나고 나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. 사람들이 이렇게. 아니 근데 잠깐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그 다 왼손을 들 것 같아서 아 나는 오른손을 들어줘야겠다라고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. 어.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. 왜? 아, 난 되게 단순한이었는데. 그런데. 그냥. 야, 난 쌍꺼풀 없는 사람. 근데 나도 쌍꺼풀 진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. 이게 진짜 쌍꺼풀이 그렇게 심하게 있으면서. 여자가 갖고 있는 거랑 남자가 갖고 있는 건 다른 거야. 얘도 쌍꺼풀이 있는데. 진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한다고. 얘 그런 애 진짜 과해. 그래, 넌 좀 약간 투머치야. 어, 그럼 제일 기대되는 차수민 얘기해봐요. 네. 어떤 점이 제일 싫었어요? 어, 전 오빠 그냥 처음 만날 때부터 오빠 그냥 처음 만날 때부터 계속 여자 얘기했잖아요. 그녀의 관심 있는 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성분이 말 수가 너무 없어. 한 번은 3시간 동안 웃음 치료를 시켜줬거든요. 말을 좀 안 했으면 첫 만남에 너무 가벼워 보여. 그거 아세요? 못생긴 데 빠지면 답도 없는 거. 오~ 만날 때부터 뭐 누구 아냐, 뭐 자기 결혼하고 싶다, 소개시켜달라. 저 작은 문으로도 안 했는데. 아니야, 너 결혼하고 싶다 했다니까? 그래, 너 처음에 우리 보자마자 하는 말이 누나 나 요즘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. 어, 맞아. 근데 처음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, 나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마음은 이제 항상 다급하니까 너무 조급해. 저는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형이 나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형을 높이니까 나는 맨날 바닥에 있고